사실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경제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얻어도 남편이 얻을 거고 빚을 갚는 것도 남편이 갚을 건데 부인이 해라 말해 해서 만약에 일이 더 안 되면 잘 되면 조상님 탓이고 안 되면 부인 탓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의 눈총과 그 원망을 이 부인이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데 차라리 정말 시어머니하고 싸워, 남편하고 싸워, 시누이들하고 싸워, 형제 싸우다 보면 집안일도 더 안 될 거고 오히려 그냥 결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그냥 잡아서 가주면 모든 이 원인, 잘 안 되는 것의 원인을 이 며느리에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까 봐 또 빚내서 3천만 원을 한 다음에 노후를 불행하게 사실 바에는 제가 볼 때 싸워서 난... 이혼하는 것도 답이에요. 네? 이혼하는 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혼이라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왜 안 돼요? 몇 자리 때문에 또 이혼을 아니, 아니, 왜냐면 잠깐만. 잠깐만. 요지는데요. 몇 자리 때문이 이혼이 아니죠. 몇 자리 때문이 이혼이 아니라 이 앞으로 이 집이 먹고 살아가려면 최소한 노후가 정말로 불행하지 않으려면은 이 부인께서 발언권을 가지고 경제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벌써. 이 남편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경제권 치고 와서 결국 집이 이 꼴 났는데 이제라도 이 부인이 경제권을 뺏어오고 집 안에서 뭔가를 다지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안문현 씨는 무조건 여자들이 경제권만 줘야 된다라고 하면 옳소? 무조건 찬성. 저는 그러니까 집안마다 다 틀리다고 해요. 조상의 그걸 굉장히 종교시 여기면서 모시는 집안이 있고 또 그거에 전혀 상관없이 종교적으로 그거랑 상관없이 사는 집안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고 산 저희 집과 그냥 별로 여기지 않고 산 친척을 비교했을 때 확연히 틀리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돼요. 이선진 씨 내가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돌봤을 때 혹은 한식 때 못 가고 그냥 넘어갔을 때 한 2, 3년 만에 갔을 때 틀려요. 물론 아까 왕종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짐 때문에 더 우울할 수도 있겠지만 다녀오고 나서는 되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아 나한테 되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렇지. 나한테 되게 잘해주실 거야라는 그 기운을 받게 된다고. 저쪽은 원래 신봉자지만 저희는 사실 아니야. 기독교라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뭐 엄마 아버지 산소를 잘 돌보고 할머니 산소를 잘 돌봐서 덕 본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될 거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머리 깊숙이 박혀 있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거기 덕을 받고 조상님의 몇 자리를 잘 써서 그분들의 뭐 복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그것이 그분들이 존재되어 있는 게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사는 이 시간대 우리 형제가 그래도 마음 편히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에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분들에게 뭐 복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앞으로 사시면 또 얼마 사시겠어? 저는 사실은 이게 남의 일은 아니에요. 올해가 올해 9월이 윤달이에요. 올해 9월이 윤달.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윤달은 2017년도에 찾아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윤달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 집에서도 이게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묘를 네. 다시 저희 선조들 선산 그거를 이제 지금 두 군데로 흩어져 있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용미리에 계세요. 네. 이제 어머니를 선산으로 모시고 뭐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거를 올 9월에 한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너도 그때 좀 보태라 이렇게 통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제 일이에요. 저도 아직 얼마부터 담보대출금이 아직 남아 있는데 얼마부터 예전에 다 대출이 됐다. 그러니까 아직 통지는 못 받았어요. 금액 통지는 못 받았는데 아마도 뭐한 천만 원 정도 내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근데 이제 저도 참 마음이 무겁죠.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렵다 아니면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뜻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있는데. 같아요. 이 아들의 입장도 그렇고 이 부인 지금 의뢰인 이 아내인 이분도 의뢰는 했지만 사실은 거역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따르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장변님이 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요구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면은 따를 수 있으시겠어요? 힘내네. 지금 담보대출도 있고. 근데 저는 그랬어요. 거지. 이제 아버지한테 1억. 뭐 사업 그 아버지가 자나깨나 그 고민이시래요. 아버지도 이제 8순이 넘으셔서 당신이 이제 이걸 해놔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를 말릴 수는 없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그건 좋은데요. 이거를 납골묘 형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봉분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계속 그게 봉분이 늘어나면은 그렇죠.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요새 그 납골묘 그래가지고 뭐 한 20분? 30분 정도로 한 봉분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납골묘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하면은 비용도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네. 하나만 하면 되니까. 환경을 위해서도 좋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안 드리고 아버지도 그렇게 하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 부분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다섯 봉 하는데 1억 한 6천 정도 들었어요. 언제? 네? 언제?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근데 굉장히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 집도 종갓집이고 또 저희 할아버지가 참봉이시고 또 집이 동서남북 80리 안에는 자기 땅이어서 이 산이 많으니까 조상님들이 뿔뿔이 다 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거를 한이 맺혀서 못해서 돌아가실 때 우리들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이걸 못하고 가니 너네들이 정말 내 말을 똑똑히 알아듣고 성실껏 해서 내 마음같이 똑같이 해다오. 그래서 돈도 없고 우리도 그때 전셋집을 살 때고 아기들 대학교 다닐 때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난 남편이 그거를 못해서 자기 어머니가 유언을 남겨서 못해서 내가 1억 7천을 갖다 줬어. 내가. 어디 돈이 있으셨어? 아 나는 조금 있어. 내가 1억 7천을 갖다 주면 1억 7천을 갖다 주면 당신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산수는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멋있게 남이 봐도 아 여기 조상님들은 너무너무 자리를 잘 잡고 앉아계시다 허게 해달라고 제가 신랑한테 그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봉에 3천만 원씩 들여서 1억 그 막 텃 닦고 뭐 하거느라고 한 1억 7천만 원 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1억 7천을 데리고 나서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잘 되셨어요? 잘 된 거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어머님이 그걸 못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너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저 강수미 여사분이나 남편 분이나 어느 분이든 돈이 있어서 하는 건 괜찮아요. 저도 비자감이 있어요. 아, 돈 1억 7천? 네. 1억, 아니, 1억 7천인데 1억 정도는 주고 7천은 빚어다 줬죠. 그러니까 네, 그거 네. 이제 그 아니, 빚이 문제가 아니에요. 빚이 그까진 빚은 조상님 빚이라니. 조상님들을 위해서 그거를 하는데 빚은 좀 얻으면 어떡해. 근데 그건 아니고요, 강 선생님. 아니, 그건 아니요. 아닌 건 아니라 그러죠, 선생님.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조상묘를 마치 잘 가꾸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조상묘를 지금처럼 3천만 원 빚내서 하지 않으면 불효를 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정말 효도라면 제 생각에는 정말 효도하면은 어머님한테 잘해드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어머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해달래요. 그럼 그 산교를 누가 관리해요? 어머니 누가 관리해요? 왜 이렇게 써주세요? 주죽지마. 저희 어머님도 이제 한 뭐 일주일 걸러금씩 전화하셔서 야 꿈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무슨 일 없냐 하시는데 어머님의 꿈은 주기적으로 뒤숭숭해요. 아니야 절대로 약간은 어머니 위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최소의 비용으로 만약에 허물어졌으면 그것만 보수하면 되지. 자 우리 양 원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예. 네.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사실은 이 다른 형제들이에요. 다른 형제들. 그래요. 지금 그 선산이 명의가 장남 명의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럼 선산을 명의를 나눠 갖자고 하고 돈을 보태라고 해야 돼요. 이게 장남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 저 장손이에요. 근데 장손이 장남
사람들은 여기 장녀예요. 자기 사업이 안 풀려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부담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지. 꼭 이 사람이 사업이 안 풀려서 아니. 부담감은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돈을 벌어서 자기 돈으로 해야지 빚을 내고 자기 부인이나 애들까지 경제적으로 힘든 걸로 몰아가면서 빚내서 몇 자리 한다는 게 과연 가족을 위한 삶인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형제가 많다며. 뭐 유독 지가 뭐 난 장남 아니야, 이게. 장남들도 한 게 아니라고. 딸들도 잘 되면은 자기 저 친정 그 조상 묘회관 안에서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요. 내가 가감이 뭐라고 하건데 오빠들 넷이 다 돌아가셨어요. 나는 불행하게도. 아, 이게 내 돌아올 몫이구나. 어때, 은원할 오빠도 없고 과부된 올케들이 그거 동조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아 그럼 아버지 산소를 상속을 좀 어떻게 해놓고 해놔야 되겠다. 은원할 때 하나도 없이 그냥 혼자 사람도 시켜서 이렇게 했어요. 딸들도 닥침을 한다고요. 꼭 장남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장남이라고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이게 쭉 저도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절대적으로 장남이 해야 되는 게 장남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 자체가 피곤해져요. 일이 안 돼요. 네, 피곤해져요. 그리고 둘째, 셋째가 또 장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거 하나로서 약간 형을 좀 또 깔고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첫째 형이 무조건 또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야, 태훈아 너 저 아버지 이번 뭐 제사 때 몇 푼 내라. 어, 저 진영이 몇 푼 내고 이러면 또 말이 많아요. 그냥 장남이 알아서 그냥 시원하게 예? 이렇게 지내면 되는데 이것을 좀 요새 방송에서 반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 왜 이렇게 저기 침스티브 해줬네. 저는 장남이 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도 저는 물론 이제 시댁 쪽에 가면 제가 장손이고 장남이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맏며느리인데요. 그래서 그 맏며느리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집, 그러니까 친정집이 산소를 되게 잘해놨어요. 아버지가 네. 평생의 소원이셨어요, 그게. 그래서 거의 한 20년 전부터 돈이 없으신데도 쪼개서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아버지 막내세요. 막내인데도 막내든 둘째든 셋째든 형편이 되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소를 관리하는 집안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매년 들어가는 그 돈들이에요. 네. 그것도 저희 집에서는 각 집안마다 매달 2만 원씩을 걷어요. 2만 원씩을 걷어서 20년이 됐더니 그게 몇 천만 원이 됐어요. 그걸로 사람을 사든 뭘 하든 때를 입히든 뭐 수리를 하든 그걸로 다 하거든요. 손이 많은가 보다. 2만 원씩. 아니에요. 20년을 모아보세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가족들이 의식이 없다면 의식이 있는 사람이 앞에 나서서 하고요. 나머지 분들한테는 아주 작게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돼요. 아주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이 집은 이제 지금 오늘 내일 하는 날.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조상의 묘를 장남이 관리를 해야 되냐. 근데 장남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장남은.